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영동에 왔습니다. 혹시 새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새삼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새삼에서 나는 씨앗을 일명 토사자라고 하는데 토사자가 우리 몸 건강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토사자 전문 재배 농장을 찾아서 토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저 어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산으로 출발해요. 네. 그럼 귀농은 언제 하신 거예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아. 10년 됐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겠어요? 시행착오 많이 했죠. 어떤 게 시행했어요? 처음에 그 작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 하수오 있죠. 하수오. 네. 그 파동난 거. 네. 그때 저 재배를 했었거든요. 파동나기 전에 하신 거예요? 네. 재배를 했는데, 이제 수확하려고 하니까 그게 파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그 버리다시피 어디 판로도 없고. 귀농하실 때? 근데 첫 해? 예. 그러니까 첫 해 심어서 3년 키웠지, 3년. 네. 3년 키운 거를 이제 그 생산도 못하고. 네. 그 파동나는 바람에. 네. 이거 뭐 국가에서 뭐 인증서까지 이렇게 저기를 만들어서 정품이라고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는 저 구매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파동나니까 또.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그냥 버리다시피 했어요. 팔로도 없고. 그래 몇 가지 되죠. 그 다음에는 아로니아. 아로니아. 파동나는 거. 예. 아로니아가 한참 예, 저기 가격도 좋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는 바람에 그 저기를 하질 못했어요. 지금 여기 저 폐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주위에 치기 이제 많잖아요. 아, 이게 다 치기인데. 이런 저기가 이런 데는 접목한 게 아니고 보시면은 그 저기 토사자가 이렇게 밑에 농풀에 칡농풀에서 기생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거네요. 이거는 씨가 떨어지고 또 해마다 그 면적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아, 완전 자연산이네. 차도 안 다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랗네. 아, 이게 토사자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아로니아를 2000주 가까이 심었다가 그거 저기에서 또 다 캐버리고. 예. 하소하고 아로니아. 예. 그 뒤로 이제 그 첫 귀농할 때는 이 호두나무 때문에 이 호두나무가 굉장히 핫했어요. 뭐 1년에 한 농약 뭐 한 두 번 세 번 주면. 수확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키로에 몇만 원씩 했었거든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산에 호두나무를 심다 보니까 약초가 약초가 이렇게 자연산 약초가 그거 자생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산에는 약초가 잘 맞겠구나 해가지고 약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또 그 군에서 토사자를 이렇게 저기 농가들한테 틈새 작물로 보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토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이 30농가 정도가 저기 토사자를 이렇게 했는데 판로 때문에 또 포기하는 농가도 많고. 그렇죠. 판로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데는 제가 7월 한 20일경 저기 접목을 한 거예요. 접목. 접목은 어떻게 씨를 갖다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새순 올라오는 거를 칡농쿨에다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포트나 이런 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키워서? 여기 자생하는 이게 그러니까 자연산 그, 저기, 토사자, 그, 새삼 줄기를,
7월경이면 노랗게 그 크거든요. 아, 7월, 예. 예. 그때 6월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 7월 20일쯤에 이렇게 한 줄기 하나씩 이게 붙인 거예요. 예. 칡넝쿨에다가 감아주는 거예요. 아, 7월 달에 더울 텐데, 그냥. 예, 일일이 하나씩 다 하시네요. 예, 이거, 이런 것도 다 감아주는 예. 거예요. 이런 것도. 감아줬게 되는구나. 야, 또 잘 컸네, 그거는. 예. 이 그러니까 감어도 이제 이게 예. 토사자가 기생 식물이다 보니까 예. 이게 시기하고 그 기온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경을 이거 맞춰줘야 돼. 예. 예. 다 이게 예. 식밭인데 칡넝쿨에다가 예. 전부 다 하셨네요. 예, 이런 것도 다 예. 저 전복한 거예요. 7월 20일 날. 예. 예. 꽃이 이제 다 지어가지고 네, 이게 다 노랗게 됐나 보죠. 예, 네, 엄청나죠. 예, 네, 엄청나네요. 지금 저 위쪽 안쪽에도 지금 많이. 예, 네, 저 위쪽으로. 예. 아, 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이 네.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칡 넝쿨에도 이렇게 토사자하게 많네요. 저 안쪽으로 보세요. 저 안쪽에도 네. 엄청 붙어 있죠. 아, 저 나무 위에요? 네. 이쪽에 토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이게 저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이게 토사자만 이렇게 네. 관리하는 데가 네. 저기 뭐 대청댐 쪽하고 세종 쪽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 넓게 하시네요. 아, 네. 한 몇만 평 정도 이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생하다 보니 기생 식물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 해마다 이게 수확량이 네. 들쑥날쑥해요. 아, 그렇겠네. 예. 자연산이고, 예. 온도에 따라서 이거, 틀리고. 이거 뭐, 자연, 치기에, 예. 치기 있으면은. 예. 치기 있으면 다 토사자 같이 다 있네. 예. 토사자를, 붙여주면은. 예. 잘 크니까. 어떤 분은 비트에다가도 토사자를 키우던데, 치기 아, 제일 좋은 건가요? 지금 기생하기가? 아무래도, 그 좋은 성분을 네. 그 빨아먹고 이제 여기 그 살아야지 이게 네. 튼튼하게 아. 씨알이 그냥 탱글탱글 저기 네. 달리거든요. 아, 네. 다른 저기 작물은 그 저기가 네. 영양분이 부족해서 아 씨가 영양분이 낫겠네요. 네, 영양분 부족해가지고 예. 부실해요. 씨가 예. 부실하고 이제 예.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필히 그 예. 치기 그래도 제일 그 영양분 공급하는데 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리고 그래도 올해가 저기 그 그렇게 뜨겁고. 예. 했는데도 작황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래 들어서 근래 들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면적이 이렇게 재배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수확으로 다니려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죠. 아. 이게 일일이 그 풀숲에 들어가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를 따려면은 위험하죠. 뱀 같은 뱀도 나오고 예, 벌도 벌도 있고 예, 벌도 있고 예, 예. 이게 다 야생으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예 그렇죠 싸워 달리면은 진짜 힘들겠다 이게 예 그래서 농가들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혼자 그렇죠? 혼자 남았어요 혼자 야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예. 거기 밭이나 이런 데서 재배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밭에다도 칡을 심어서 예. 여기 보세요 이게 예. 약초 이게 여기 그 화성이라는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화성인데 이것도 자연산이 예, 화성이 있겠는데 자연산 이게 예. 예, 이게 씨 저 꽃이 이제 막 지면서 예. 그 씨앗으로 열매가 맺는 시기거든요 아, 지금 예.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예, 그 변 이게 지금 여기 하나하나 이게 이 알맹이가 네. 예,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예. 거의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수확 시기는 예. 뭐 서리 이제 서리가 내리면 예. 이파리 같은 게 이게 칡잎이 예.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수확하기도 편하고. 근데 다 보이니까. 예, 예. 그래서 또 그때 한 11월 초부터 이제 예. 내년 1월까지 수확을 해요. 아, 3개월 정도. 아, 지금이 10월 초니까 예. 지금 20일 정도 이렇게 씨가 다 여물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수확한 거죠. 씨가 여물면서 예. 이제 말일 정도 되면 이제 10월 말이야. 예. 예. 탱글탱글하게 이제 예. 씨알이 생기는데 예. 예. 아. 돼가지고 겨울에 진짜 수확을 해도 좀 많이 예. 힘들겠어요. 겨울에 이제 겨울에 수확하는 건 저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 진짜 너무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 이제 한겨울에도 수확을 해요. 그런데 한겨울에 하는 거는 이게 열매가 예. 완전히 건조되면 이 바닥에 수나도에 예. 바람 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주위에 또 씨앗 저기 발화가 돼서 자연 발화가 예, 되겠네요. 자연 발화돼서 이제 올라오고. 그럼 이게 눈이 오고 그러면 막 묻혀가지고 이게 하는 것도 힘들겠어요. 네, 예, 그렇죠. 그때 눈 쌓였을 때는 못하고. 예.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예. 이게 뭐 이슬이나 뭐 맞았을 때 예. 수확을 해야지 덜 떨어져요, 이게. 아, 예, 예. 그러면은 그 오후 같은 경우는 살짝만 건드려도. 예. 우수수 쏟아지죠. 신기한 게 이게. 예. 씨가 어디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영양분을 먹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게 접목시킬 예. 때 네네. 이게 이런 줄기가 한 6월 달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게 이제 새삼이 줄기에 새삼 줄기. 이게 줄기. 네, 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그냥 줄기에다. 본초 강목에 나오는 토사자의 효능은 성기능을 좋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증상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금약초원 농장에서는 토사자를 먹기 좋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토사자 분말, 우리가 직접 예. 저기 생산해서 네. 가공한 분말입니다. 이게 몇 그램입니까? 150g. 150g이요? 예. 네, 150g에 이거 한 통. 네. 이거는 토사자 쌍보안이라고 네. 숙지황하고 이제 토사자를 아, 두 가지 섞어서? 네, 두 가지 섞어서 이제 가공한 건데, 이게 네. 40일분. 이거는 우리가 생산한 거. 네, 이게 직접, 예. 네. 씨 토사자인 거죠? 이게? 네, 토사자. 아, 네. 네, 이게 300g인데 이것도 한 번에 또 한 네. 30g씩 하면은 재탕까지 하면 한 20번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직접 끓여 드실 수 있고 직접 네. 심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걸로? 예, 그렇죠. 이걸로도 밭에다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뿌려야 된다고 봐야 되나? 네, 뿌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액상, 네. 액상차. 액상차로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30봉. 네. 이게 100ml 30봉. 네. 이거는 이것도 숙지황하고 토사자하고 이제 같이 네. 가공한 거거든요. 예, 황금 약초원에서 토사자를 예.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예. 예. 제가 전화번호 밑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